무장이란 난초예요. 좀 특이하게 생겼습니다. 지멋대로 생겼죠. 네. 근데 또 함께 회장님 닮았죠. 저는 그렇게 지멋대 아니라고. 축도 그렇고 네. 입 생김새도 그렇고 이게 뭐 예측할 수가 없어요. 지 멋대로야. 완전 모양이 파격적이죠. 그러니까 완전히 네. 이게 완전 아직 고정이 아닌 것 같은데. 고정이 될 수가 없어요. 고정되면 재미가 없죠. 그렇겠죠. 예. 근데 일본에서도 이게 인기가 높아요. 아, 개성이 있으니까. 이거 갖고 있는 사람 몇 명 못 봤잖아요. 내가 한 번도 못 본 것 같은데. 네, 청가인이 몇 년 키우다가 나 준 건데. 네네네. 나도 이제 쳐박아 두니까 벌써 촉수가 좀 늘었네. 그래서 이게 좀 촉수가 많이 붙고 이러니까는 재밌어. 그래서 야, 좀 계속 보게 돼요. 특이하네, 특이해. 이게 난초가 잘 자라고 장세가 좋을 때는 돈 되는 금모단, 흑모단, 백모단 보게 되고 네, 맞아요. 장세가 안 좋을 때는 좀 재미난 것, 특별한 것, 특이한 것, 특이한 것들 이런 것들로 이제 우리가 또 눈길을 네. 빼앗죠. 아무튼 아니 자꾸 돌리지 마요. 왜 자꾸 돌려주지도 않을 건데 네? 아니, 어떤 걸 또 분쪽해 달라고 할까 지금.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대주로 만들어 보는 거 재밌을 것 같아요. 네, 그렇겠네. 불경기라고 해서 난초가 이제 끝난 게 아니고 잠깐 움츠려 있고 이제 뭔가 튀고 나면 또 폭발적으로 터질 것 같으니까 그것에 대한 사전 준비를 좀 잘해 놓으셔야 네. 될 것 같아요. 각 총마다의 특색이 다 있네요. 네네네. 조금씩. 총마다 맞아요. 오 이제 볼 줄 아는데요. 뭐 작은 건 작은 것대로. 네. 뭐 좀 큰 건 큰 것대로. 이게 사진으로 찍어서 블로그에 올리니까 그렇게 멋있더라고요. 아. 이거를. 네. 출란하시는 분들이 막 무턱대고 막. 난초 하러 막 들어오신다고 하더라고. 근데 기본기가 좀 탄탄해야 돼요. 뭐 출란도 어렵겠지만 풍란도 그렇죠. 깊이가 있고 굉장히 이게 오묘한 거잖아요. 이거는 진화를 중심으로 성장하는 난초기 때문에 그냥 1년에 그냥 촉수 눌려갖고 떼어서 파는 이런 산업은 아니거든요. 이 풍란 산업 기본이 있으면 더 네. 재밌어요. 그렇죠. 보는 재미도 이거에 대한. 근데 이제 막 조급하니까 그렇죠. 출란하시는 분들 막 다른 데 상장 가갖고 막 몇 억씩 사갖고 막 그게 뭐 또 자기보다 더 바보들한테 더 비싸게 팔고 막 이런 행위들을 하더라고요. 아니 우리는 그런 풍란은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. 풍란은 이게 시간 싸움을 좀 시간을 네. 즐기고 네. 오랫동안 이 반려 난초예요. 그렇죠. 풍란은. 네. 그걸 명심하셔야 됩니다. 네.